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양갈비 꼬치 지금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요즘 핫한 건대 양꼬치 골목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정말 많았습니다. 영상보다 실제로 가보시면 이국적인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숨어있는 맛집인데요. 보통 방송에 나온 집을 가셔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면 상당히 내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양꼬치 말고도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요. 지삼선, 가지튀김, 꿔바로우가 인기 메뉴입니다. 매운맛과 순한 맛, 특이하게 양념소스를 두 개 주시는데요. 저는 매운맛이 맛있었습니다. 양꼬치에는 찡떠오죠. 맥주를 따르고요. 칭따오는 독일인들이 중국 청도에 들어가서 만든 맥주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구이에 사용되는 숯도 꼬치 맛을 살리기 위해 온도를 맞추는 숯이라고 해요. 양갈비로 만든 꼬치입니다. 여튼 이렇게 자동으로 구워주니까 적당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꼬치가 하나씩 조금씩 익어가는데요. 이렇게 골고루 구워지면서 식욕을 잘 납니다. 다 구워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왼쪽에 있는 매운맛 소스가 맛있었습니다. 다시 맥주를 충전해주고요. 이렇게 양꼬치를 뺏어 먹습니다. 순한 맛과 매운 맛을 동시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일반 양꼬치보다 육즙도 많고 고기도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아마 최근에 먹은 양꼬치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으로 주는 짜사이와 부상채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 구워진 꼬치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온도가 유지됩니다. 기름기도 빠지고요. 통마늘이 나오는데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꼬치에 끼워서 먹습니다. 마늘은 좀 탔다 싶을 정도로 구워지면 잘 구워진 거고요. 이렇게 통마늘을 구워서 먹어도 특이한 느낌이 납니다. 옆에는 매운 고추를 추가해서 먹을 수 있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다른 곳보다 양꼬치가 육질도 부드럽고요. 잡내도 나지 않습니다. 여튼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